가은이잖아. 어, 뭐야? 보라 마스크 아니었어? 심장 떨어질 뻔했네. 괜찮아, 현우야. 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오, 가은아, 미안. 너희들 마스크 귀신 알지? 그 중에서 보라 마스크라고 있는데 네가 보라 마스크 귀신인 줄 알았어. 뭐야? 보라 마스크도 있다고? 그래. 빨간 마스크랑 파란 마스크 사이에서 태어난 딸, 보라 마스크. 엥? 잠깐, 잠깐. 귀신들 사이에 딸이 있다고? 그래,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보라 마스크라는 귀신은 어떤 존재야? 내가 특별히 알아온 정보를 다 풀어주지. 보라 마스크는 빨간 마스크랑 파란 마스크의 영혼 융합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9살 소녀로 성장했다고 하던데? 진짜? 눈동자 색깔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오드아이고 형태 변환 능력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면서 돌아다닌대. 나랑 같이 놀자. 어? 여기보다 더 재밌는 놀이터 알고 있는데 나랑 같이 가서 놀래? 같이 가서 놀래. 아이의 모습을 한 보라 마스크를 따라가면 따라가면? 헐. 그리고 너 둘이지? 네? 네. 누구세요? 아, 나 하리 친구인데 하리가 너 데리고 오라던데. 누나가요? 어디로 가는데요? 나 따라와. 누나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다고요? 와, 누나! 아, 진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하지만 보라 마스크는 교묘하게 설득하고 사람을 홀려서 데리고 간다던데. 그럼 어떡해? 보라 마스크를 만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현우야? 당연히 있지. 보라 마스크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포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토자가 들어가는 말을 한 다음에 도망가라고. 포가 들어가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포자기? 아무튼 오케이, 접수! 너 무섭게 왜 그래, 가은아? 가은아, 갑자기 왜 그래? 인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군. 뭐야? 너 진짜 보라 마스크였어? 그래, 맞아. 가은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아? 현우야, 안 되겠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빨간 마스크 소환! 아? 보라 마스크? 엄마? 보라 마스크, 이 인간은 나를 도와준 아주 착한 인간이야. 괴롭히면 안 돼. 네? 나쁜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귀신들을 도와주는 인간들도 있다는 걸 알았지. 쟤네들이요? 내가 대신 사과하마. 보라 마스크, 엄마랑 같이 가자꾸나. 뭐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빨간 마스크가 보라 마스크를 데리고 갔어. 이거 실화냐? 하리의 고스트 인터뷰.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보라 마스크, 나오세요. 최강 영혼 융합으로 태어난 보라보라 보라 마스크.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에 힘이 섞인 보라 마스크. 특기는요?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지. 필살기는요? 강력한 염력 공격. 핫? 안 그래?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실컷 봐야지. 아? 김현우 같은 반이라서 맨날 지겹게 본다고. 저리 가. 아?